파워풀하게 치는 편이에요. 남자 골프 프로보다는 여자 선수의 골프를 많이 봐요. 왜냐하면 제가 너무 파워풀하게 쳐서 좀 부드럽게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. 아니, 긴장은 해요. 근데 그 긴장감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. 지인분들이랑 라운딩 나가면 카트 타고 있을 때, 대기할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, 샷 들어갈 때는 좀 타이트하게 좀 치는 편이에요. 좀. 지인분들도 그래요. 최선 선수들이 다 밸런스를 주고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잘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. 골프는 하체, 상체 따로따로 이게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, 최 선수는 하체하고 상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. 비틀기를 할 때. 그래야 잘 틀리거든요.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되면 한 바퀴를 트는 선수가 반 바퀴 정도 틀 수가 없고, 그거에 대한 좀 단점은 있어요. 제 생각에는 마음대로 안 돼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대로 만약에 골프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다들 몇 년 하다가 접었을 거예요.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첫날 이글을 잡고 둘째 날 이글을 잡은 게 진짜 큰 도움이 돼요. 한 타 차이로 우승했거든요. 아, 뻐룩이죠. 라이벌은 아니고 진짜 나보다 윗단계에 있는 선수가 이훈재 선수하고 택수형. 김택수 선배는 악성 스트레이트 너무 잘 쳐요. 그리고 탁구 선수들이 퍼터를 자는 이유가 탁구 공이 똑같아요. 크기가. 무게만 다를 뿐이지. 몇십 년 동안 저 구석기 이게 보내는 걸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무게감만 하면 진짜 웬만한 프로 못 따라가요. 현정화 선배하고도 가끔 치기도 하고, 가수 신유하고도 치기도 하고. 네, 우리 또 잘 알잖아. 같이 멤버야. 비가치에서 나가서 비가치를 자랑하고. 우리 나는 엄청 잘하거든. 근데 진짜 언더판 한번 쳐보고 싶어요. 이게 쉽지가 않다. 망 같지가 않잖아요. 정말 그렇게 못 치면 게이트볼 가야 돼. JTBC 골프 매거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